자, 슈퍼맨님이 궁금하셨던 JD 파워에는 자동차 초기품들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거 궁금해하셨죠. 이게 어디서 올라왔냐면 제가 이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석권이라었나 이거 성공 뭐라 그랬지? 이게 뭔지 가려졌네. 현대기아 믿기 힘든 역대급 대박. 저 이게 1, 2, 3등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대박이지. 이거 10만 뷰도 넘었어요. 역시 초기품들이 IQS. IQS에서 그 스포티지 뭐 이제 뭐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보시면은 제네시스하고 기아하고 현대가 다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 요즘에 기아차가 이제 그 텔루라이드가 드디어 저희 동네에 왔던데 가가지고 한번 해야지. 그래서 요거가 궁금한 요거 이제 잘한 거 알겠는데 다른 거 없냐, 사람들이 초기만 잘하지 그 후반은 잘 못하지 않냐, 그래서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요런 것들도 있어요. VDS라고 Vehicle Dependability Study. Dependability가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대단한 거죠. 초기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차를 제일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왜냐면 신차 샀는데 꼼꼼하게 안 보겠어요? 그거에서 잘 나온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롱텀으로 가면은 고장이 많지 않냐,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dependability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어필이라고,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필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 뭐의 약자인데요. 뭐의 약자인지는 궁금해하고 계십시오. 뭐 이제 디펜더빌리티는 누가 1등을 했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렉서스가 1등을 했고 뭐 포르쉐가 뭐 제일 높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표를 갖고 왔어요. 누가 1등을 했냐? 이건 이제 VDS예요. VDS. VDS는 뭐냐면 내구. 내구.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차를 구매하고 나서 틀리면 알려주세요. 이게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3년. 렉서스가 PP 100, 100대당 프로그램 퍼 비클당 106. 이거 아까 기억하세요? 그 IQS로 따졌을 때 100대당 63, 70. 그죠? 초기에 스타트할 때 100대부터 시작한 차들 얼마 많아요. 그죠?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스타트는 좀 낮죠. 그죠? 스타트는 좀 낮죠. 도요타는 90이야. 그죠?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도요타는 90에서 시작을 했고 포르쉐 이런 것들은 96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3년을 탔어. 그런데 여기야 굉장히 낮게 잘 유지하는 거죠. 그죠? 고장이 없는 거죠. 잘 타면서 초기의 품질 수준에서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그 다들 막 미국 차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미국 차도 타면 탈수록 고장이 없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쉐비 품질이 굉장히 좋죠. 쉐비랑 이 뷰익이 같은 회사인 건 혹시 아나요? GM 회사예요. 미니, BMW, 아우디, 현대가 안타깝게도 1, 2, 3등은 못했지만 1, 2, 3, 4, 5, 6, 7, 8, 9, 9, 10등을 차지했네요. 그죠?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이게 더 올라가겠죠. IQS가 워낙 높다 보니까 타면서 그 문제들이 좀 뒤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냥 저의 뇌피셜. 그렇게 믿을 뭐 JD 파워만 올렸다 하면 이거 뭐 잡진데 뭐 믿을만 하냐 막 이러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추세는 진짜 보이거든요. JL 랜드로버 기억나시죠? 그 제규어 랜드로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욕 많이 먹고 있는 브랜드 보이시죠? 어때요? 220이야. 넘사벽이 넘사벽. 피아트 뭐 말 다 했죠. 그죠?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랑 저희가 그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가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나왔죠? 피아트 크라이슬러죠.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뭐 평균보다는 떨어지지만 피아트랑 합작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FCA도 별로 좋지 않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 JL 랜드로버,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해서 JLR이라고 부르죠. 그죠? JLR. 제규어 랜드로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거. 이게 다 인정을 할 수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수치는 아니다. 좀 믿어달라. 그거 말고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델별로는 어떠냐? 이거는 방금 전에 보신 거니까 브랜드예요. 브랜드. 기억하세요? 이게 브랜드고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에서 차 세그먼트로 오셨을 때, 차로 봤을 때. 이건 이제 SUV 모델, 트럭 이런 걸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차로 가지고 왔을 때 스몰카에서는 쉐비의 소닉. 이거 한국에서도 소닉인가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스파크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현대가 2등.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가는 뷰익의 버라노. 이것도 GM 아까 얘기한 쉐비랑 같은 GM이 만드는 거고요. 도요타 코롤라. 이거 보죠. 그죠? 놀랍죠? 코롤라가 아니 도요타가 다 1등일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도요타를 제친 게 뷰익의 베라노야. 그죠? 그 다음이
쉐비의 크루즈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미국 차가 좋니 안 좋니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미국 차들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아, 소닉이 아베오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1등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생산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 스포티카로 갔을 때는 미니가, 이건 이제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등까지만. 기아 소울이 멀티퍼포스, 컴팩트 그 멀티 차량으로는 소울이 프리우스를 제쳤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가 아우디 5하고 아우디 A4를 제쳤어요. 그 다음에 도요타 캠리, 그 다음에 뷰익 리걸이 따라가죠. 도요타 캠리야말로 좀 넘사벽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뭐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깨기 어려운데 불구하고 뷰익이 2등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사실. 그 다음에 다치 챌린저, 미드 사이즈 스포츠카에, 프리미엄카에 BMW 5 시리즈하고 A7, 그 다음에 라지카에 뷰익 라크로스. 좀 놀랍지 않아요? 생각보다 일본 차랑 한국 차가 많지 않고요, 미국 차가 많죠. 그죠? 미국 차가 많죠. 좀 신기하죠. 요즘에 미국 차들의 그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미국 차는 익스테리어가 너무 발전이 없어요. 저 요즘에 좀 나온 것 같아. 아무튼 요렇다는 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3년 정도 탄 디펜더빌리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또 새로운 수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필이라는 새로운, 이거는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어필은요, 약자예요, 약자. 뭐의 약자냐면 오토모티브의 A, 퍼포먼스의 P, 그다음에 엑시큐션의 E, 그다음에 레이아웃의 L. 그래가지고 어필. 이름도 잘 짓죠, 그죠? 어필 뭐냐면은, 내가 차를 사가지고 차를 탔는데 성능,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인포테인먼트 같은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나와 차와의 감성 품질.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것도 있지만 탔을 때잘 나가고 막, 그러니까 종합적인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를 보고선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살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만든 건데요. 그죠? 가성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찼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고, 어필한다. 여자를 만났을 때, 뭐 여자, 남자가 만났을 때이 남자에게 어필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어필.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잘 지어냈죠, 그죠? 말도 되게 잘 지어, 미국 사람들 참 보면. 근데 요런 게 있어요. 가신비? 아, 가성비가 아니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건 또 너무 재미가 없나?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하이스트 랭크 브랜드, 아까 얘기한 대로 브랜드가 있고요, 그죠? 뭐 포르쉐가 제일 높게 떴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죠. 이런 것도 그래프 갖고 와야지 재미가 있지. 그래프로 보자고요, 그래프로. 포르쉐 잘렸네. 포르쉐는 넘사벽이에요, 보시면, 그죠? 가격 대비 마음, 그러니까 가심비가 많네. 아, 말씀도 잘 지으시네, 그것도. 포르쉐가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그죠? 이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자동차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를 여기에서만 뭐 보는 걸로 멈추지 않아요. 웃긴 게 뭐냐면 초기 품질했을 때 나온 거예요, 이게, 그죠? 초기 품질했을 때 나온 거. 그 다음에 3년 탄 다음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없던 포르쉐가 3년 타고 나면은 거의 1, 2등으로 올라가요, 그죠? 뭐냐면은, 포르쉐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타면 탈수록 만족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품질로 신고를 안할 수도 있어. 고장이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면서 타기 때문에 저런 초기 품질이니, 디펜더빌리티니, 이런 거에 그 수차가 계속 낮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런 초기 품질 같은 거에 신고가 덜 들어가죠.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지금 누가 얘기해 주셨죠? 제네시스가 3등. 그렇죠. 제네시스가 3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제네시스를 사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좀 높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 현대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현대하고 기아 이런 데 눈이 가죠, 그죠? 이제 현대하고 기아 이런 데 눈이 가는데, 도요타처럼, 도요타도 은근히 낮죠, 그죠? 여기에 파란색은 왜 파란색, 초록색으로 나눠놨을까요? 왠지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신기하네. 그죠? 파란색은, 카놀로지님 역시 좀 인사이트가 있으시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은요, 럭셔리로 만들어 놨고요. 아래 초록색은 그냥 일반적인 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은 뭐냐면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디에 높냐면,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는 사람들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럭셔리 탈 때. 아무래도
이렇게 만져지는 내장이라든지 타면서부터 내장이 이쁘면은 아 멋있는 내 차. 타면서 문 열면서부터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데 막 걸어가면서 역시 내차 저기 있어. 막 포르쉐 911 같은 거딱 하면서 내차 어딨나 뾰록뾰록 누르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관적으로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다른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일반 차들을 많이 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면서부터 맘에 들고 타서도 맘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중에서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인피니티나 일본 요즘에 문제가 많다 안 사주는데 일본 브랜드에 문제가 지금 많죠. 보면 인피니티 그죠? 어큐라 혼다에서 만드는 이게 인피니티는 닛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의 순위가 굉장히 낮죠. 이거는 뭐냐면은 벌써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드냐? 뭐 내장재도 마음에 안 들고 타면서도 고장이 많고 뭐 이런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인피니티 Q60 가지고 한번 그 영상 올렸다가 아마 욕을 엄청 먹었죠. 60이라고 부르는 분들한테 와서 무슨 리뷰를 이따위로 하냐? 제가 차 전문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리뷰를 엉망으로 한건 맞아요. 그런데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인피니티를 타봤더니 차가 와 완전 사골이더라고. 옛날 거를 우려먹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인피니티가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한 2주를 탔거든요. 2주를 탔는데 너무 불편했어. 아큐라 마찬가지로 혼다에서 요즘에 관심을 빼면서 차에 문제가 고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요타는 뭐 품질 내려가는 거는 요즘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렉서스 내려온 거 보세요. 그죠? 렉서스. 근데 일본 차를 굳이 구매하지 마세요. 뭐 불매 운동을 요즘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품질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일본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제 인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옛날에 일본 차가 아니네. 그러고선 이제 마켓 쉐어를 점점 잃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댓글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사는 동네 주변은 다 미국이야. 미국이 한국의 5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잘 못하시죠.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일본 차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물론이죠. 캘리포니아 같은 동네는 일본 차가 많아요. 리버럴한 그 자유분방한 도시에는 일본 차가 많고요. 동부로 오거나 남부로 가면은 뭐 남부에는 트럭이 많고, 그러니까 특성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나 저 사는데 미시간 같은 경우는 이게 빅3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미국 차가 많고, 또 남부에 어디야 그 조지아나 알라바마 쪽에는 현대기아 차도 엄청 많죠. BMW도 거기 생산 기지가 있으니까 켄터키 같은 데는 BMW 같은 차도 엄청 많고, 그죠? 남부로 가면 픽업 천지예요, 진짜. 막 10대에 5대는 픽업? 아, 10대. 뭐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저는 텍사스나 알라바마 같은 데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한 10대에 7대는 픽업 트럭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일본 차밖에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어려워요.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차 세그먼트로 가면 도요타 야리스가 스몰카에서는 1등. 이것도 어필이에요, 지금 어필, 어필. 어필하는데 차에서는 A7이 사람들한테 만족도가 제일 높네요. 2등으로 가면 BMW E 시리즈, 컴팩트카로 가면은 기아의 포르테. 아, 포르테는 뭐예요? 포르테는? 포르테는 한국에서 뭐로 나오나? 이게 제타를, 복스베건에 제타를 넘겼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죠? 미니 쿠퍼, 다음으로 현대의 벨라스토. 벨라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BMW에는 C 시리즈 그죠? BMW 이런 거는 넘기가 넘사벽이죠. 이거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 딱 타면은 BMW 이거 막키 갖고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도 찍으시고 막 이러는데 벤츠는 아니 내가 BMW라 그랬나요? 멀세덴스 벤츠는 넘사벽이죠. 아무튼간 혼다 어코드, 기아 알티마, 캠리 그 다음에 알티마 아유 다치 챌린저, 카메로. 카메로를 한국에서 까마로라고 부르더라고. 이거 왜 까마로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로. 그 다음에 아우디 A7, 닛산의 맥시마. 뭐 이렇게 차종별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차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픽업 SUV 이런 게 거의 50% 가까이 돼요. 미국은 큰 차를 많이 타거든요. 차 대비해가지고 SUV 픽업 트럭 이쪽이 엄청 강세요. 그래서 이쪽 마켓이 굉장히 중요해. 포드는 뭐 심지어 카를 생산 안 하겠다 그랬죠. 그 머스탱 빼고는 이제 생산 안 한다 그랬죠. 포드는 이제 픽업 트럭으로만 가는 거예요, 거의. 스몰 SUV로 갔을 때는 미니 컨트리맨, 그다음에 도요타의 CHR. 이게 뭐야? CHR은 처음 보는데. 컴팩트 SUV로 갔을 때는 GM의 터레인, GMC 터레인. GMC는 한국으로도 안 가죠. 쉐비 에퀴낙스가 2등. 복스바겐의 티구안이 3등. SUV로 갔을 때 BMW X4,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이거 좀 의외네. 제규어 차가 있다는, 제규어 차가 고장이 엄청 많잖아요. 네, 아무튼 제규어가 있다는 거가 좀 놀랍네요. 그 다음에 쉐비 블레이저. 아, 쉐비 블레이저가 아직 한국에 안 나왔죠. 이게 쉐보레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쉐비 블레이저? 이거 미쳤어요.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정말. 이게 미국 차 아까 외관 막 그랬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보시네요. 이게 미국 차래요. 미국 차의 그 인테리어 개념은 완전, 저 이게 성태 성풍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딴 만의 성풍구가,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이걸 돌리면은 닫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거를 돌리면은 온도가 조절이 돼. 아, 이거 되게 멋있어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미국 차 맞아, 이거? 아. 아무튼, 쉐비 블레이저가 지금 만족도가 1등이에요. 프리미엄 SUV로 가면은, 역시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포르쉐의 카이엔. 포드의 픽업 트럭으로 가봅시다. 픽업 트럭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드 사이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포드의 레인저, 그 다음에 혼다의 리지9이 많이 올라왔네요. 판매량에서는 얘가 5%, 아니야, 1%가 안될 거예요. 이렇게 판매량이 너무 적은 거, 1%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왜냐면은 판매량을 따졌을 때 콜로라도랑 레인저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마켓쉐어의 거의 뭐 80%를 먹을 텐데, 내가. 이런 거라고는 조금 문제가 있죠. 많이 타는데 랭킹까지 높다는 거는 이 포드 레인저가 대박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미니밴에서는 이것도 넘사벽인 오디시가 있죠. 이 미니밴에서는요, 미국에서는 미니밴이 몇 종류 안 나와요. 오디시하고, 이거 오디시 아디시라고 했죠.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이게 구글에서 요즘에 미니, 그거 뭐죠? 자율주행하는 거를 쓰는 게 퍼시피카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 나오는, 시에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는 세도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가 싸우는데 두 개는 아예 들지도 못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디세이와 퍼시피카가 거의 양분을 해가지고 먹고 있고, 시에나는 많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또 오디세이 같은 데서는, 오디세이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인도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 인도 애들이 오디세이에 거의 환장을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혼다 그러면은 일단 도요타보다 걔네들은 도요타 차를 중고로 안 사고 팔고 혼다를 중고차로 많이 팔더라고. 인도에 무슨 혼다 공장이 잘돼 있나? 라지 SUV로 가서 포드의 엑스피디션,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가져가서 팔죠. 닛산의 알마다, 이거는 뭐 거의 미국에서 안 팔렸는데 이건 중동에서 유명한 차죠. 알마다 저 한번 타봤는데 완전 사장님 차야. 그냥 덩실덩실 서스펜션이 완전히 그냥 무리야물. 재밌어요. 그 다음에 라지 프리미엄 SUV로 갔을 때는 링컨의 내비게이터. 프리미엄이죠.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죠. 레인지 로바. 이거는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레인지 로바는 고장이 많아가지고. 에스컬레이드가 있죠. 에스컬레이드는 일단 그 미국에서는 그 랩하는 사람들이나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컬레이드는 수입이 되는데, 요게 엑스텐션 캡이 버전이 있고, 그죠? 엑스텐션 캡 버전이 있고, 숏바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숏바디만 돼서 이거를 롱바디를 수입해가지고 탄다는 거를 그때 오토기어에서 리뷰해 주는 거 보고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에는 롱바디가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롱바디는요, 이걸 한국에 어떻게 갖고 들어가서 운전해요? 나는 그게 궁금해. 주차는 어떻게 해? 이게 앞뒤로 8m인가 그렇잖아요. 버스야, 버스. 우리 집에 갖고 와가지고 주차를 못 해요. 우리 차 좌고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 들어가고 선도 트렁크가 남아. 그러니까 7m 얼마 할 거예요, 아마. 8m 가까이 되나? 근데 이거 어떻게 운전하고 다녀요? 미국 같이 그 주차장이 넓은데도 주차하고 나면은 막 이렇게 막 본네트 나고 트렁크 이만큼 나와 있거든요. 미국 같이 큰 주차장에도. 근데 한국에선 이런 거 어떻게 주차해요? 이거 주차하면은 그 앞에 있는 차는 주차 못 하지 않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그다음에 라지 라이트 픽업. 픽업 종류가 엄청 많아요, 미국은. 아무튼 라이트 픽업에는 절대 강자 포드 150. 포드 150는 넘사벽이죠, 그죠? F-150는 넘사벽. 그 다음에 램 1500가 있고, 램 1500가 제일 싸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팔려.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포드하고 GM이 40, 30 정도를 먹나?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20 정도를 먹나? 아무튼 얘네들이 셋이서 해가지고 거의 90%를 먹고요. 나머지 10%를 도요타 정도가 가져가고 0. 몇 퍼센트를 혼다가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포드, GM, 크라이슬러의 거의 뭐 그냥 막장이죠. 거의 그냥 다 먹고 있죠, 마켓을. 헤비듀리 픽업으로 갔을 때는 포드 헤비듀리랑 GMC 헤비듀리. 그냥 여기에는 아직은 외국이 아직 건들지 못해. 한국의 현대기아가 70%를 먹는 것처럼 픽업 시장에는 80, 90%를 이미 다 먹고 있어요. 그것도 세그먼트별로 다. 뭐 우리나라 토탈 판매량의 80%를 한국에서 현대기아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따지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 브랜드들은 마켓쉐어가 얼마 안 돼요. GM이 뭐 16%? 그다음에 포드가 뭐15%뭐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브랜드별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세그먼트별로 나눴을 때는 픽업 트럭 뭐 90%, 라이트듀리 90%, 그다음에 뭐 미드 사이즈 90%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그 미국 차의 판매량의 50%를 먹는데 이거에 뭐 그거에 90을 먹으니까. 근데 나눠 먹고 있죠. 얌전하게 포드 뭐너30 먹고, GM 너30 먹고,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너한10 먹, 20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죠. 그래서 50%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30% 나눠 보니까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얼마 안 돼요.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갖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